형님, 이대로 가면 다 죽습니다. 형님이라도 어서 도망치십시오. 형이야, 내가 어찌 너를 버리고 가겠느냐. 나도 끝까지 남아서 싸울 것이다. 형님! 철 더블킬. 개까비 다 딸핀데. 아니, 그냥 빼면 되지. 거길 왜 척이어 들어가서 같이 뒤지시는 겁니까? 내가 비록 태어난 날은 다를지언정 한날 한시에 죽기로 약속했는데 어찌 아우 혼자 내버려두고 도망갈 수 있겠소? 아우, 저 어세충 새끼. 유빈님도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고 좀 하십시오. 자, 트리플 킬. 네 말이 맞다, 아우야. 우리가 비록 태어난 날은 다를지언정 한날 한시. 야! 공명선생, 진정하시죠. 그냥 게임일 뿐이지 않습니까? 지금 진정하게 생겼습니까? 이거 제 플랫 승급전이란 말입니다! 뭐 어차피 자유랭인데 그냥 즐겜 하면 되지 왜 그리 진지 빠시는지. 저 지금 2승 2패째입니다. 제발 좀 진지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정글이 똥을 코끼리 마냥 싸지끼고 다니는데 무슨 수로 이긴답니까? 장비야. 왜 형님? 내가 정글인데. 아는데? 상대 정글은 미드에 사는데 우리 정글은 그동안 뭐 갱을 가서 킬을 따그랬나 아니면 용을 먹기랬나 지 혼자 하루종일 RPG만 쳐돌리고 있는데 그럴 거면 왜 롤을 하냐? 그냥 집 가서 혼자 메이플이나 찰 것이지. 아니 근데 이 자식이 지가 라인전 초발려놓고 어디서 남탓인 것이냐? 왜 다음 칼날부리한테 솔킬 따긴 개트로. 이 새끼야! 내가 그때 강타만 썼어도 이겼어. 어허, 다 고만고만한 실력끼리 서로 보듬어주지는 못할 망정 헐뜯기나 하고 있고 그러고도 너희가 의형제라고 할 수 있겠느냐? 형님이 그런 소리 하는 건 양심에 찔리지 않으십니까? 근데 솔직히 정글 차이가 있긴 하다. 아니 형님까지 왜 그렇습니까 진짜? 그만들 좀 하십시오.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적들을 막아도 모자랄 판에 서로 남탓이나 하고 있으니 이길 싸움도 지는 거 아닙니까?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못 이기고 있으니까 범인을 찾고 있는 거 아니여? 그러고 보니 아까부터 4대5 한타만 계속하는 것 같은데 우리 탑새끼는 어디서 뭐하고 있는 거여? 아니 저 새끼는 또 누가 불렀어? 형님이 4명의 설렉 못 돌리니까 아무나 한 명 데리고 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야 됐으니까 아무나 저 새끼 내려오라 해. 한타는 해야 할 거 아니야? 내버려 두시죠. 게임 시작할 때부터 올미투하고 스택만 쌓고 있는 미친 새끼입니다. 그냥 4대5 게임한다고 생각하고 플레이하는 것이 마음 편할 것입니다. 공명선생! 뭔가 좋은 작전이라도 없습니까? 제가 누굽니까? 협곡의 와룡이라고 불리는 사나이. 이 정도의 난관쯤은 이미 수백 번은 헤쳐왔습니다. 오 역시 공명선생! 다 계획이 있으시구려. 현재 불리한 상황이긴 하지만 어떻게든 4대4 구도로 만들기만 하면 유리한 형국을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기동력이 뛰어난 건우님이 탑과 봇을 오가며 스플릿 푸시. 그동안 저와 나머지 분들은 미드에서 대치하다가 적 하나가 스플릿을 막으려 빠지는 순간 건우님이 테를 사용. 순식간에 4대4 한타로 적들을 물리쳐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대단한 작전입니다. 역시 공명선생이시구려. 역전 가자. 패배. 자, 그럼 이번엔 또 어떤 새끼 탓에 게임이 터졌는지 범인을 찾아보자. 갑차이는 말할 것도 없고 나머지는 뭐 마지막에 오더 내린 새끼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겨우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지금 전부 제 탓으로 돌리는 겁니까? 하긴 공명선생 작전 때문에 관과 혼자 다니다 잘리지 않았어도 아직 모르는 판이긴 했어. 근데 솔직히 오더가 있든 없든 정글 차이 때문에 터진 판이긴 했습니다. 아니 장비야, 지금 물타기 잘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글 얘기는 왜 꺼내는 것이냐? 하긴 정글만 잘했어도 초반에 씹어먹고도 남을 판이긴 했어. 솔킬만 네 번 쳤다인 형님이 하실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새끼가 저건들 그렇게 키워놓지만 않았어도 충분히 역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긴 유비님 주둔의 수 보면 거의 뭐 사람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대포 미니언 수준 아니었습니까? 너희 자식들아! 나도 니들처럼 딜 안 넣고 사리기만 하면 한 번도 안 뒤졌어! 에이 형님, 사리다니요? 누가 봐도 형님보단 제가 더 많이 싸우고 다녔습니다! 제가 서포시긴 해도 유비님보단 딜 많이 넣었습니다. 야 니들! 내가 딜량 1이면 어쩔래? 어? 어쩔 건데? 아이 그럼 깔끔하게 딜표 까보던지! 아 까! 까! 누가 쫄리는 줄 알아! 내가 캐리해줄 테니 한 판 더 하실? 지금 생각해보니 고작 게임 가지고 형제끼리 이렇게 싸우다니 부끄럽기 그지없구나. 제 탓입니다. 자기 잘못도 인정 못하고 동생 앞에서 추태나 보이긴 하고. 아닙니다 형님들! 잘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남탓이나 해야 되고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게임이 남탓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을 이게 어찌 저희 탓이겠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된 거 다 같이 롤을 그만하는 것이 어떠십니까? 그게 좋을 것 같소! 우리 싸울 일 없게 RPG 게임이나 합시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형님. 그냥 다 같이 메이플이나 하죠. 아이 스트레스 말라고! 여기 내 자리라고!